나경원 원내대표 역시도 정부 탓이라고. 뭐, 이 모든 문제는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. 겁박으로 일관하냐며. 웃기지도 않죠. 예,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.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이요? 또 엄청납니다. 제목부터 엄청난데요? 제목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딱 있죠. 누가 유치원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나일까요? 누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까요? 정부가 이거 해결하지 못한다. 이 얘기를 하지 하고 싶은 거죠. 개인 재산을 내서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 사립 유치원은 국가 교육의 상당한 부분을 떠맡고 있다. 이들의 요구에 들어봐야 할 부분도 있다. 정부는 명단 공개, 행정 처분, 감사, 형사 고발 등 위협뿐이다. 나경원 원내대표는 똑같은 주장이죠. 민노총 폭력 사태엔 침묵하던 정부가 유치원 대책회의에는 경찰청장, 국세청장, 공정거래위원장까지 참석시켰다. 이것이 무슨 공안 사건인가? 어? 이게 공안 사건이냐며. 갈등을 조율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문제 해결력을 보여준 적 없고 수사해서 감옥 보낸다라는 식의 발상만 나온다. 어머, 대체 어느 포인트가 공안 사건스러운 거죠? 우리가 공안 사건 잘 몰랐나? 막 멀쩡한 사람도 간첩 만들어서 죽이던 그 시절에 쿵짝 맞아서 잘도 놀던 조선일보가 비리 저지르면 감옥 보내겠다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비리를 저지르면 감옥 보내겠다 이런 얘기하는 게 지금 공안이야? 응? 공안이 이렇게 언제부터 이랬어? 여보세요 불법 비리 저지르면 원래부터 감옥 가는 거예요. 글쎄 뭐 조선일보나 이런 쪽 분들은 안 그러시나 본데 워낙 또 불법 비리 이런 거 저질러도 감옥 안 가시는 분들이라 무슨 짓을 해도 안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원래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불법 비리 저지르면 감옥을 가는 게 정상이거든요. 원래 그런 거였거든요. 모르시나 본데 심지어 다른 것도 아니고 조선일보가 정부를 향해서 갈등을 조율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문제 해결력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너무 가짜 웃기지 않나요? 어? 민주노총 언급하면서 갈등 조율, 문제 해결력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와 여러분 아시잖아요 민주노총이 파업할 때마다 정부 엄단, 강력 대처, 공권력이 뭔지 보여줘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사설 쓰고 기사 쓰고 난리 났던 언론, 신문, 어디였더라? 그런 분들이 지금 갈등 조율? 문제 해결력이요? 대화해서 풀어야 된다고요? 아, 나 참. 사측이랑 민주노총이 맞붙을 때는 뭐 민주노총 아주 그냥 때려잡으라고 난리던 조선일보가 한유총이 갈등을 빚으니까 갑자기 너무나도 온화하게 대화와 설득으로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정부를 비난하고 싶은 거죠. 왜 대화를 안 하냐? 한유총을 왜 협박하고? 우리 한유총, 우리 소중한 한유총 왜 대화 안 하고 얘네들 협박하고 있냐?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. 아니 뭐 물론 말은 그래요. 중간에 어떤 경우든 명색이 교육기관이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것은 도를 넘는 행동이다라며 이제 나름 좀 객관적인 스탠스를 취하려고 다른 조금 몇 문장 넣기도 했어요. 하지만 핵심은 정부를 비난하고 싶은 거죠. 그냥 무능한 정부라고. 대화해서 해결할 줄 모르는 무능한 정부라고.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조선일보는 하고 싶은 겁니다. 오로지 그 말. 정말 웃기지도 않죠, 아주? 어? 말도 안 되는 주장하면서 지금 억지 부리고 있는 이 한유총. 애초부터 원천적으로 제대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.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켰다면 이렇게까지 될 일이 없었겠죠.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입니다. 법안입니다. 이걸 국회에 다 올려놨는데 왜 처리가 안 됐을까요? 자유한국당 때문에. 아시잖아요, 그죠? 다들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이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의 회계 분리를 주장하면서 이게 이제 그 한유총 측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이었죠. 회계 분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학부모 부담금은 자기들 마음대로 비리를 저질러도 모르게 하겠다고. 그야말로 네, 말이 좋아 회계 분리지 그 이중장부를 쓰겠다는 이런 주장을 노골적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 법 통과가 늦어지게 됐고요. 지난해 이 유치원 3법 통과가 무산됐죠. 국회에서. 결국
그렇게 되니까 법 통과가 아예 이제 늦어져 버리고 하니까 더 기다릴 수 없어진 정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난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했고요.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한 게 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인지 정말 1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결국 한유총은 계약 연기라는 무리수로 지금 맞서는 상황까지 치닫게 된 겁니다.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만 통과를 시켜줬더라면 그랬더라면 애초에 이 사다리 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야. 응? 그렇잖아요? 그렇다면 뭐겠어요? 현재의 사태가 초래된 1차적인 원인은 자유한국당에 있는 거 아닌가요? 아 물론 1차는 한유총이겠지만 그 다음은 자유한국당에 있는 것 아닌가요? 지금 유치원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다라고 따져 물을 대상은 자유한국당 아니냐고. 어? 그지 않습니까?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뭐 뭐래요? 뭐 나경원 원내대표 지금 자유한국당 계속해서 정부 탓만 하며 왜 겁박만 하냐? 정부가 한유총을 달래고 대화에 나서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화가 통하는 상황이냐고요? 어? 그런 상황이냐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겁박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